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미국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 지표와 기대보다 뜨거웠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이후 연준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나설지가 주목되는데요. 연준의 선택 속 세계 증시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시간으로 오는 22일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이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높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0BP 인상안까지도 슬며시 고개를 든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제는 기준금리 사실 예전에는 빅스텝도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100BP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네, FOMC가 사실 이제 울트라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네. 좀 이런 전망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미국 CPI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월 동월 대비 8.3%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원물가 상승률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근원물가 상승률도 6.3%로 결코 적지 않은 시장 전망보다 더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가 이제 자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울트라 스텝, 100BP도 심지어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그 CPI 발표되기 전에는 아 자이언트 스텝 연속 세 번 나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땡큐일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사실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자이언트 스텝 밟을 시나리오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예상이 되지만 만에 하나 정말 100BP 올리는 그런 울트라 스텝을 이제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OMC가 중요하다. 좀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 노무라 증권이 항상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봤더니 원래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울트라 스텝으로 이제 전망치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스텝 전망치가 뭐 단순히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페드워치 전망을 보면은 그 트레이더 중에 한 80% 정도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한 20% 정도는 100BP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감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뭐 금리 인상 폭은 뭐 이렇게 75든 100이든 상관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최종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4%대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5%대도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당분간 이제 고금리가 이거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고 이번 FOMC에는 얼마나 올릴 것인지 그리고 이제 100BP가 나온 이유를 설명.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0BP 인상안까지도 이제 뭐 20%나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증시도 증시지만요. 비트코인의 충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공격적인 자산 쪽에서는 위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00BP 인상은 사실 이번에는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시장에서 우려한 하는 건 11월 그리고 남아있는 12월 FOMC 때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고강도 긴축을 펼칠 것이냐 이거에 주목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75BP가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네. 시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럼 뭘 봐야 되냐. 결국 이제 이번 9월 FOMC에서 발표가 되는 점도표를 좀 봐야 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얼마나 올릴 것인지 연준 위원들이나 이런 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도표를 이제 공개될 텐데 이게 어떻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그 전보다는 더 높은 그런 아마 매파적인 그런 게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가장 최근 점도표 공개가 지난 6월이었어요. 그때는 연말 기준금리 중앙값이 3.4, 그리고 내년 말에는 3.8 수준이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4% 넘길 거라고 예상되고 있으니까 좀 이게 반영이 된 그런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될 것 같고 뭐 최근 선물 시장에서는 뭐 예상을 보면은 올해 연말에 4.2, 그리고 내년 3월에 이제 4.5 정도까지 높아진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내려오지 않겠냐 좀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연준의 긴축이 더 매서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뭐 9월 FOMC 점도표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뭐 달러와 강세도 더 거세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증시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좀 만약에 비중 있는 매수나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런 결정을 하고 싶다는 거 보면은 그런 걸 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좀 하셔야 되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최종 금리 수준에도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4% 네. 중반대도 나오고 있고 네. 뭐 5%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정말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지금 분위기가 막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5%대까지 안 올라가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뭐 4%대까지 네.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뭐 금리를 내리지 않고 내년에 계속 그걸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준 금리 인상한 그리고 매파적인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가 지금 킹달러다라는 네. 이야기가 붙을 정도로 달러의 강세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킹달러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은 신흥국 경제에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버텨줘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신흥국에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국가만의 불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작용을 네, 그렇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신흥국 금리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안전한 이제 네.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제 신흥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출이 되고 그리고 달러 표시 부채 또 이제 신흥국들이 갚아야 되는 그 달러 표시로 되는 부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investing.com의 자료를 봤더니 그 경제 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터키의 통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 이제 39% 넘게 폭락했다고 해요. 사실 이게 국내 상황이라고 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상황일 텐데 지금 이 정도로 폭락을 했다고 하고 뭐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굉장히 연초 이후 달러 대비 20% 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 아르헨티나 예금 금리가 네. 75%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금리가요? 네, 금리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축을 안 하신대요. 그 이유가 네. 그 물가 상승률이 70% 넘는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분들이 뭐 예금을 한다고 해도 달러로 하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달러로 하신다고 그만큼 지금 신흥국들의 지금 그 통화 등 굉장히 가치가 절하되고 있고 지금 네.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강달러 기조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의 기업들의 이제 빚부담 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좀 연준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도 지금 킹달러 현상 되면서 지금 원화가 좀 평가 절하가 되고 있잖아요. 뭐 네. 달러 빼고는 전 세계가 다 지금 통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더라도 기준 금리가 역전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달러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달러를 그래서 사시려는 분도 네. 많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도 달러를 굉장히 미리 사두려고 하는 게 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뭐 기업이건 하는 뭐 자산가들이 다 달러를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달러의 강세를 부추기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두 개입도 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한국은행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베이비 스텝만 이제 밟아왔지만 이번에 뭐 연준에서 이제 뭐 데드 스텝 내지는 혹은 설마 이제 100BP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네. 우리도 이제 50BP 정도 올려야 되지 않냐. 뭐 그래도 사실 이제 역전되긴 하지만 뭐 국내 뭐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경제 네. 체력이 뭐 단순히 역전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뭐 모든 투자금이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격차가 커지면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은에서도 굉장히 부담일 것 그쵸. 같아요. 사실 네. 이제 이걸 높이게 되면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락을 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리스크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은에게 굉장히 고민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